아우, 이게 술이라고요? 아, 무슨 행주 냄새가. 술 맛을 좀 아는 모양이고. 하량당의 술이란 술은 다 이런 싸구려가 된 지 오래라고. 네, 한 잔에 20분이나 하는데 싸구려 술이라니요? 맛있게 드세요. 물건의 값어치는 그것을 둘러싼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까. 사람도 주변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귀해지기도 하지 않소. 갑자기 천해지기도 하지요. 경빈이 독살한 게 맞다니까. 이게 엄숙원 처소에서 비상이 발견되어서 끝난 일 아닌가? 아니, 생각을 좀 해보게. 막 첩질을 받은 어린 후궁이 무슨 덕을 보겠다고 세자를 독살하겠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영상 대감은 성현 세자하고 영상하고 사이가 나빴던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라는가? 이 사람아, 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성현 세자가 죽어서 누가 제일 놀았는가? 경빈 아닌가? 응? 천안부술이 주제에 세자의 어미가 됐지, 오래비를 도승지로 만들었지, 눈에 가시 같던 어린 후궁도 크. 자, 이런 일을 말일세 제일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네. 범인. 죽은 성현 세자만 불쌍하지. 아니, 아우를 그렇게 아꼈다는데 그 아우가 자기 자리를 꿰찰 줄 그 누가 알았겠나. 모르는 거. 자,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 먹어라. 이거 놓으시게! 어디 분여자의 손목을 함부로 잡는 겐가? 에? 밀주방 다니는 개집의 주제에 어딜 빼는 게야? 자, 이리 와서. 술은 섞어 마시면 정신이 위태로워지고, 없는 얘기를 지어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그들이 감히 지금 누굴. 회복해!